선생님이 실수로 3, 4를 같이 내야 되는데 3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자, 본문 4 볼게요. 이거 세 개의 레이어라는 것은 층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얇은 뮤커스, 점액층인데요. 이때 that은, 자, 앞에 있는 선행사, 이 레이어를 수식하는 관계사입니다. 보다시피 뒤에 sit라는 단수 동사 쓰였죠? 요거 좀 우리가 보시고, 그럼 여기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 걸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워터리 레이어고, 세 번째는 and 뒤에 thin oily 레이어라는 세 가지 거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죠. 1번, 그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on top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도 역시 뒤에 보시면 prevent라는 동사 주격이고 단수 동사죠. 앞에 있는 oily 레이어를 선행사로 받는 탑이 아니고, 왜냐면 제일 꼭대기란 on top은 앞에 있는 명사인 레이어를 꾸미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prevent a from ing 잘 아시죠? 자, a가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막다 라는 뜻을 사용하니까, 그 논물이 뭐 하는 거? UFA. 자, 우리가 증발하는 걸 막다라는 말로 전치사 뒤에 보다시피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넘어가서, 딱히, 여기 봅시다. Compared to basal tears라는 거 다음에 컴마 있죠? 그리고 뒤에 문장에, 자, 주어는 the watery portion입니다. 주어,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엄밀히 말하면 portion이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뒤에 is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이거 수일치 잘 보셔야 됩니다. 긴 여기 있는 tears를 보고 이 동사를 단 복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뒤에 문장이 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 구문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분사 구문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들여야 될게이 앞에 들어가는 이 compared란 이 자리. 우리 책에는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과 comparing과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현재 분사인 comparing이냐, 과거 분사인 compared냐라는 이걸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이 앞에 뒤 문장의 주어인 그 portion이라는 거, 그 portion이라는 것을 아래다가 딱 우리가 적고 우리가 봐야겠죠. 워터리 portion을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이거를? 수분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란 뜻인데, 이트라 일단 씁시다. 이트. 우리 책에 이걸 뭐라 했죠? 수막층. 아하, 어려운 말이네. 자, 그것이 비교한다라는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죠. 이때는 이 뒤에 나와 있는 basal tears라는 이 B라는 대상과 이 지금 A라는 대상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compare A to B입니다.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능동 형태일 때. 근데 이 비교 대상인 A가 이제 문장이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문장이 되면 당연히 수동태 문장으로 be compared가 되겠죠. 그다음에 to 다음에 비교 대상인 B가 나오는, 지금 이런 형태의 문장이 지금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A가 여기 있고 B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래서 수동의 형태로. 잘 알다시피 이 compared 앞에는 그렇죠, Bing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Bing이. 자, 요거 준비하시고, 그다음 어쨌든 뒤에 이그 reflex tears의 watery portion, 그러니까 반사 눈물의 수막층이란 것은 더 크고 and 뒤에,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is가 1번, has가 2번 병렬로 더 높은 수준의 뭐죠?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that은 이 항체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 antibodies의 레벨인데,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그것은요,
해가 되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을 막을 수 있는 그 항체의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여기 on the other hand라는 지금 이 반면에라고 쓰는 접속사를 문장에 썼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반면에 접속사 넣는 거. 그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뭐 삽입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의 tears라는 거, 우리가 감정적 눈물이라는 건 비교 대상 B가 되겠죠? 얘는요, 더 많은 프로테인을 포함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 다음에 이 that은 접속사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볼 거는 이게 make라는 동사 뒤에 emotional tears라는 목적어 뒤에 여기 자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형용사를 쓰는 자리입니다. 자, 앞에 있는 목적어를 일종의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 자리니까 지금 여기에는 감정적 눈물을 더그 스티커란 말은 끈적거리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so는 그래서죠. 그래서 그들은 뭐 stick to란 단어 이런 말이지, 무엇무엇에 붙어 있다. 스킨에 더, 그런데 두 번째는 strongly란 단어입니다. 앞에는 스티커라고 하는 지금 형용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도 왠지 형용사 쓸것 같아요. 여기는 부사를 써야 되는 게 강하게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수식하는 뜻은 이 부사가 지금 하는 거는요. stick to라고 하는 바로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동사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가 뒤에 들어가야죠. 더 강하게 자, 붙어 있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and라는 또 병렬 구조. stick to가 1번, 그 다음에 run down이 2번이 흘러내리죠. face에 더, 역시 이것도 slowly, 부사, 천천히, 역시 이것도 앞에 있는 흘러내린다라는 run down을 수식하는 말이죠. 그런가 동시에 그 뒤에, 컴마 뒤에 making이라는 분사구문이 나왔죠. 당연히 여기서의 주어는 앞에 문장에 쓰인 데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만들어지느냐, 만드느냐죠. 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목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분파겠죠. 그들 자신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목격되어지죠. 이 앞에 있는 목적어인 이 댐이 그들이라는 게, 자, 목격되어진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be seen 이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 뒤에도 더 more likely까지가 비교급입니다. 더 뭔말 가능성이 있는이라는 여기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은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더 more visible, 더 visible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는 뜻이니까 눈물들이 더 눈에 보일수록 더 more likely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likely 비교입니다. 지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뭐할 가능성? to bring out 뭔가를 꺼내온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원래 문장은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여기가 뒤에 부분 후반부분만 볼게요. 자, they are be likely to bring out입니다. 뭔가를 가져오다, 꺼내오다는 뜻으로, compassion은 동정을 가져온다는 뜻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교급 할 것은 이 가능성이 있는 이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여기에 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우리가 비교급으로 앞으로 빼서 만들어진 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더 more likel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시죠? 더할 가능성이 높다. 뭐할 가능성? Bring out. 꺼내오는 겁니다. Compassion을 Observer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관찰자로부터. 자, 여기는 충분히 소수령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Compassion이란 단어를 갖고 온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고, 내용상 이더 많이 눈물이 보이면 감정에 대한 상대방의 동정심을 가져온다는 것도 또 빈칸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로부터? Observer로부터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쓸수 있겠죠. 핑크 문장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ust란 단어, must 뒤에 have plus pp는 추측인데 어떤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말로. 자, in time 어떤 어떤 시기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시간에 있어서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evolutionary란 말이니까 진화론적으로, 진화적으로 봤을 때 바로 어떤 시기냐. 그 뒤에 이제 이 when이 나왔는데, 이 when이 뭐냐. 지금 뭐뭐 할 때란 뜻보다는 여기서는 in time이라는 이 시간을 선행사로 지금 받고 있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자,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in time에 time을 수식한다는, 뭐, some point in time까지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 어떤 시간에서 어떤 시점을 말하니까, 시점. 그것도 시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 시점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어떤 시점이냐? 자, 뒤에 문장이 tears, 주어, became, 동사, 어떤 것이 대단한 말로 보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문장이 완전하냐 안전한데 주어 명사 something 명사 문장이 어떻습니까? 뒤에가 이게 지금 완전한 형태죠. 우리가 현재 분사 혹시 이 자리에 위치 같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자 눈물이 어떤 것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나는 쪽으로 분명히 있었으면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거냐 something 다음에 that 뒤에 셋오프라는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something 꾸며주는 자동적으로 셋오프는 뭔가를 방출하다, 유발시키다라는 뜻이죠. empathy라는 거 뭡니까?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 공감 그리고 compassion 동정 in another는 다른 사람에게서라는 그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another person이 되겠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 공감이랑 컴패션이란 것을 셋업 자동적으로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겠고 자, 그 뒤에는 이제 뒤에가 우리가 says가 여러분 보다시피 동사 마이클 팀버가 주어.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것도 일종의 병렬이라 보면, 아니, 그, 도치라고 보치겠죠? 자,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미안해요. 내가 이거 빼먹었어요. 중요한 거를.